Calm down. Don't you have an easy way to figure this out? You were only designated as number 36? What a shame. From what I can see, your talents merit a smaller number. Putting aside the validity of the data, it is meaningless to judge individuals based solely on their Nyana energy. What you said to Elias has now become a memory shared by all members of the Hive. I see it now! You've channeled and amplified their selfish desires! You're trying to destroy my Hive from the inside out! Human minds are not infinitely pliable, and your Hive has stretched many of them to their limit. Once your authority as Overmind starts to wane, it won't be long before your subjects snap back. Is it worth living here like a machine? Being a tool for the rest of my life? As soon as one person begins to have these thoughts, selfishness, doubt, and fear will propagate, thanks to the web of consciousness that you built. At this stage, your so-called Hive has already fallen. It's not over yet. I am the Overmind! There has to be a way! It's too late. Once the desires of the Hive accumulate, beyond a certain threshold, they will kill their king. Wouldn't have suffered such a disgraceful defeat if I was the Overmind. My numbers shouldn't be so far down the list! Thrax is alive! This isn't what we agreed to! I should be the one in your position!冷静点，你不是有很方便的办法验证吗？仅仅36号吗？真可惜，在我看来，你的天赋远远不止于此。先不提数据的真假，根据知能评价一个人，原本就毫无意义。这是你对伊利亚斯说过的话，现在成了所有蜂巢成员共同的记忆。我知道了。引导并放大了他们的私欲，想从内部彻底毁掉我的蜂巢。人性本就是不平的砖石，你却妄图用它堆砌高塔。当主控意识的威信一向再降，他们便会开始思考我说过的话。如机器般的活在这里，穷其一生充当你的工具，这真的值得吗？只要有一个人产生这样的想法，私欲、怀疑与恐慌就会借助你搭建的意识之网蔓延，所谓的蜂巢在这一刻已经名存实亡。还没结束，我是主控意识，一定还有什么办法。太晚了，当私欲不断叠加，群风将杀死他们的王子。当作是我的主控意识，绝不会输得这么难看。不敢排在这么靠后的地方，希拉杰那个老骗子。这和之前说好的不一样。把你的位置让出来。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정해. 그걸 알아보는 건 쉬운 일이잖아. 네가 고작 36호라니. 네 재능이라면 훨씬 앞번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데이터의 진위는 둘째치고 지식 에너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의미 없어. 네가 일리아스에게 한 말이 모든 벌집 참가자에게 공유됐잖아. 알겠다. 그들의 개인 욕망을 유도해서 벌집을 내부에서 망가뜨리려고 했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난 벽돌인데 그걸로 탑을 쌓아봤자 메인제어 의식의 위신이 떨어지는 순간 붕괴가 시작될 수밖에 없지. 기계처럼 살면서 평생 도구로 이용당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누군가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욕심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집단 의식망을 타고 퍼져나가 결국 벌집은 붕괴하게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메인 의식이니 분명 방법이 남아있을 거야. 너무 늦었어. 개인의 욕망이 쌓이면 일벌은 여왕벌을 죽이기 마련이지. 내가 메인 의식이었으면 그렇게 꼴사납게 지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뒷번호를 받을 리 없어. 시라즈, 이 사기꾼 녀석! 말한 거랑 전혀 다르잖아. 그 자리에서 물러나! 簡単な検証方法があるはずだ。ダントン36番目。残念だ。君の才能はその程度じゃないと思うが、データの真偽はさておき、知能で人を評価するのは無意味なことだ。お前がイリアスに行ったことか。それが今ハチノスの共有記憶に。 なるほど。彼らの私欲を肥大化させ、ハチノスを内部から壊すつもりか。元より人とは不揃いの一心、そんなもので塔を築くつもりだったのか。マスターマインドの威信が落ちた時、彼らは俺の言葉について考え始める。機械のようにお前の道具として一生を生きる。果たしてそんな価値はあるのか。一人でもそう考えれば、 私欲と疑いと恐怖が君の作り上げた意識の網を伝い蔓延する。その時ハチノスとは名ばかりの抜け殻になる。まただ。私はマスターマインドだぞ。必ずや方法が。もう遅い。私欲が積み重なった末に ハチの群れは王を殺す。私がマスターマインドだったら負けなかったのに。俺はこんな後ろにいるべきじゃない。シナージュを見せつくな。聞いてた話と違うわ。その席を渡せ。